안녕하세요. 하이. 후원 켜달라고. 후원. 되게 오랜만에 둘이 있는 것 같다. 야온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 샌드박스 통해 가지고 택배가 왔는데, 택배는 안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은 익모리 팔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놀 데가 없어. 그렇긴 해. 마음은 감사하지만 마음만 보내십시오. 마음은 어떻게 보내요, 근데? 그냥 집에서 이렇게? 응. 이렇게만 보내십시오. 그럼 보낸 줄 모르잖아. 룰루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놀라운 건 보낸 걸 알아도 감사한 걸 몰라. 응? 누가 보낸지 알아도 감사한 걸 모르다고. 누가 감사한 걸 몰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낸지 알아도 몰라도 감사하지 않다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해. 왜? 인면수심이라. 아, 저... 봐봐, 이게 지금 택배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 자체가. 아, 그쵸?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야 할 얘기를 해버렸네? 아니, 그냥 대놓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택배가 왔는데 내가 와야까지 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통같이 주소가 안 나오게 깎아드릴게요. 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후원도 감사합니다. 고마운 줄 모르니까 부담 없어서 좋대. 그러네. 아예 고마운 줄 모르면 보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고마운데 부담되니까 그렇지. 젠장 어쩌라는 거냐고. 자, 자, 비트 5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직접 제작한 레고 침펄 레고예요. 예? 야, 씨. 세상에나. 한번 열어보세요. 안에 들어있어. 편지와 함께.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예. 이거 잘못 뜯으면 이거. 후원 고맙습니다. 어머나. 이거 어떻게 만들지? 제작해 주는 데가 있나? 어? 어떻게 만들었지? 야, 씨.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귀엽다, 야. 아니, 카페 올라왔어요. 만드셨다고. 야, 손재주가 대단하시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네. 그 당신 얼굴 데칼이 있어. 나 이거 왜 넣었는지 알 것 같아. 나중에 빡빡이 되면은 저 빡빡이에다가 이걸 붙이면은 네가 되는 거야. 그것까지. 야.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셔요? 동산고 출신에. 아, 후배네. 예. 조우민 작가님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니, 패키지를 받는 게 저는 진짜 놀랍습니다. 병건님 피규어 뒤통수에는 타이머가 진행되어 비어 있습니다. 와, 고증이. 저 주펄 인형 가져가세요. 아니, 같이 세우나요? 저 레고는 그냥 아무거나 머리 베끼면 나야. 고맙습니다. 이런 커스텀까지.
놀라운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지다니. 이거는 이제 육수자님이 주셨어요. 어. 육수요? 육수자님. 휴대폰 걸이. 여기다 휴대폰 걸라고. 어, 나도 이거 필요한데. 육수자님한테 내 것도 좀 달라고 해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 아, 농담이야. 하지 마. 전달하기만 해. 전달하기만 해. 이렇게 해서 조립을 간편하게 하고 휴대폰을 그래서? 주세요. 헤드셋을. 헤드셋을 편안하다.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방할 때 쓰면 되겠죠. 옆에다 놔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그럴 듯하네. 자, 다음 바로 갑니다잉. 세 개밖에 안 남았어. 이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뭐 많이 남았잖아. 아, 그러네. 어디 보자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미네이터님의 구독, 고래운전수님의 구독, 간달푸더 블랙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피 전문 브랜드 하이양포레. 뭘까 이게? 두피 전문 샴푸 그런 거. 머리 지성 뾰루지 두피.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머리에 안 좋은 것들 네. 잡아주는 그런 거 같은데요. 한번 열어봐요. 제노사이드 커터님 구독 감사합니다. 루루리님 만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약산성 샴푸 이렇게 생겼습니다. 펄주라? 필요 없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면 더 안 좋아. 나면 더 안 좋아. 귀찮아. 이렇게 생긴. 오. 아, 이게 그 프리미엄 샴푸고. 네. 모발에 샴푸가 이상하게 생겼네. 모발에 힘과 탄력을 주면서 단백질을 보충해 준대. 모낭이. 요거는 트리트먼트. 마스카라. 아, 수분 마스카라? 마스카라 눈 눈썹에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 트리트먼트요. 아, 이것도 머리카락에 바르는 거. 네. 손상된 모발에 충분히 도포하고 5분 후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헹궈냅니다. 자, 프리미엄 샴푸. 샴푸와 뭐 린스 같은 건가?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건 뭐지? 그냥 설명? 어디서 보내신 거야? 자, 어디서 보내셨어요? 그거요? 돌려서. 샌드박스 쪽으로. 침착그레라는 분이 주문을 했는데. 아, 침착그레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어. 야, 뭘까 이건? 와우씨 미친 책이. 에? 게임 퀴즈 같은데? 아타리라고 써있는데? 뭐죠? 일단 엄청 리치왕의 분노 공략집. 공략집인데 엄청 낡았어. 중고책이야. 예, 보던 거. 상태가 되게 안 좋아. 어. 안에 이게 무슨 그 대기표가 들어있는데 은행 대기표 같은 게 접수번호. 접수번호가 들어있는데 다 지워졌어 오래돼서. 그리고 2008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12년 전 책이에요.
2014년에 대기표를 뽑고 아직도 안 끝냈어요. 책이 엄청 낡았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알라딘 커뮤니케이션? 강남점? 이거 뭐야? 아무튼 있고 이것도 있어요. 네버 윈터 나이츠 무삭제 어? 한글판. 그거는 저 D&D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게임인데. 오. 네, 고전 게임 이거 했으면 좋겠다. 뭐 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 야 고맙습니다. 네버 윈터 나이츠 개명작 개띵장이래. 저도 했었어요. 이거 아셨어요? 난 왜 모르지? 한번 조금 시점이 답답하긴 해. 하늘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재밌어. 재밌는 게임. 어, 그래도 꽤 낡았네요. 꽤 낡았어. 안녕하세요, 침착맨님. 요새 너무 떠서 방송을 안 키시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언팔이 되어 있더라고요. 흐흐 죄송. 로 시작하는 편지가 왔어요. 그럴 수 있어. 좋은 곳에 쓰거나 따님 등록금에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버윈터 나이츠를요? 처분해서. 아프리카 넘어오는 첫날부터 보셨대요. 아프리카에서 트위치로 보셨을 때? 아니요, 아프리카부터. 아프리카부터 보셨다고? 아닌가?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건가? 아무튼 첫날부터 보다가 침 소리가 너무 심하면 언팔하고 다시 팔로우하고 그래 왔대.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거는 소영이 앞으로 온 건데요. 네. 야, 김지오님께서 보내주신 거고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 편지랑 하고 여러 가지 군것질거리가 이제 과자 박스입니다. 니혼 그거네. 응, 니혼.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하셨지? 만들기를 좋아하는 걸? 소영이가 만들기에 아, 과자가 진짜...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과자인데 만들어서 먹는 젤리, 만들어서 뭐 하는.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이거. 소영이 진짜 이거 얼초는 맨날 만들거든. 맨날 초코송이? 만들... 응. 초코송이도 만들 수 초코송이를 있어. 해서 얼려서 먹는 거야. 야. 문어가 있어. 문어도 만들고. 이게 이 문어 이거를 톡톡톡 하면은 이게 있죠 알이. 네. 이 알이 발끝에서 나와? 발끝에서 나와서 응. 성게알 같이 될 거야 아마. 아 재밌네.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편지 편지도 왔어. 와 씨 뭐야?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3만 원권. 고맙습니다. 야 스타벅스를 선물로 주시다니. 잘 안 먹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진짜 이런 호의 받아도 되는 걸까? 안 돼 안 돼. 편지도 엄청 길게 쓰셨어. 아 이분도 유튜브를 하신대. 어디서? 그건 설명 안 해주셨어. 만드는 방법은 또 올려놓으셨대. 글씨가 정말 예쁘시네. 고맙습니다. 성함이? 아 그 방금 그 분이었죠? 네. 이거는 편지는 모아서 편지 놓는 통이 있습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기표는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네이버에서 온 박스인데 하나는
뭐 계약서 같은 건가 본다. 계약서 왔어요 네이버에서. 계약서도 안 열어봤어? 계약서. 어 이건 뭐지? 김영사에서 맞아 그거 보내주신다고 했어. 사조영웅전 저 SBS에서 그 소개를 했잖아요. 네. 보내주신다고. 사조영웅전을? 네. 김용. 그러니까 거, 근데 이제 천룡팔부로 보내주셨네. 아. 뭔지 알죠? 천룡팔부. 아니요. 몰라요? 네. 천룡팔부를 몰라요? 몰라요. 단예 몰라? 육맥신검 몰라요?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거야? 육맥신검 몰라? 아... 방석에 절해가지고 전혀... SBS 톡톡 정보 브런치에서 사조 영웅전을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천룡팔부 아... 세트하고 사조 영웅전 세트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아 저한테는 사조 영웅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천룡팔부까지 이거는 이번에 정식으로 나왔구나. 대신에 이걸 받는 대신에 그 김영사 유튜브에 나가야 된대. 아 그렇구나. 김영사 유튜브에 나가야 돼. 농담이고 뭐 다음에 한번 초대하고 싶다 뭐 이렇게 아. 말씀하시는. 야 아니 천룡팔부 8권 사조영전 이것도 한번 디자인 책 좀 디자인 좀 볼게요. 아 이건 또 K 진용이야. 뭐만 하면 K야. 이안 마일리지. 이안 마일리지 쌓는 거지. 와 뭔가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있다 이거. 어 이거 바뀌었네? 어. 바뀌었어요. 되게 옛날 이게. 책 같아. 이게 그 책이 좀 작아지고 이거 봐봐요 더 작잖아. 아니 똑같네? 요즘 책이 좀 다시 작아지더라고요. 옛날 커졌네. 보이죠? 표지 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상쾌하네. 원래 이게 아니었어.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나는 표지였어. 이 명작이지. 뭐 옛날 책 같다. 야 이거는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는 들어봤다. 구음진경. 뭐예요? 구음진경? 그거 연마하면 연마할수록 여자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규화 버전이야. 아 그럼 규화 버전이에요? 구음진경은 뭐지? 구음진경은 막 말 그대로 소설 내에서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익히면 무조건 이기? 무조건 세지는 거, 무조건 아, 이기는 거, 그냥 치트키. 그래서 옛날 시대 사람이 개발한 그 무공이 있어, 개세짐.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렸는데. 그래서 구운 백골조 아시죠? 구운 백골조. 아니 몰라. 구운 백골조가 이거야. 배초풍이 쓰는 건데 해서 두개골을 뚫어버려. 탁 해서 이걸로. 어 시원하다 해요. 어 시원해. 구운 백골조. 어 시원해. 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어 이게 구운 백골조예요. 어 시원해. 이게 구운 백골조. 어 시원해. 근데 이게 왜 구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구음 진경도 구음이 있죠. 네. 연관성 있어. 구음이 그 아홉 구자에다가 음기할 때 그 음자인가? 네. 무슨 뜻이지? 구음 진경에서 나온 구 그 기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구음 진경을 황약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 무공 책을 너무 그 탐이난 황약사의 제자가 훔쳐가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무협지 세대가 아니거든. 어떻게 군대에서 봤어? 아 그건 인정. 그냥 김용 인정이야. 김용 작가님 거밖에 몰라. 그래서 아 나는 군대에서 그거 봤어. 묵향. 그거 나 중학교 때 보는 건데. 그게 군대에 다 있었어 일권부터. 그 퓨전. 퓨전의 그 대중화를 이끌었지. 근데 나중에는 판타지가 돼 있어. 드래곤이 나와. 그러니까 원래 그거 퓨전이에요. 그러니까 무협 인물이 판타지 세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무협에서 익혔던 막 내공이나 이런 게 MP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근데 여자가 돼. 네. 그 판타지에서는 여자가 돼. 그쵸. 아무튼 이 구원백골조 이거를 훔쳐가요 제자가. 근데 이거를 익혀야 되는데 잘 몰라. 그
일부분만 가져와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상상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괴상하게 수련을 한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원래는 막 멋있는 건데 이게 됐어. 구운백골주가 됐어. 근데 원래 이게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심오하기 때문에 네. 지 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쎄. 구운백골주가 그것도 되게 쎄. 그래서 초반에 페이지 1 보스예요. 매초풍 구운백골주. 매초풍 개세게 나와. 그 신조염려에서 초반 보스 누구예요? 이막수잖아. 이막수는 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학수 때문에. 말고 이막수. 아 이막수예요? 임학수예요. 너무 선생님 같은 이름이다. 임학수.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구움진경의 카레면 구움벽골주는 돈가스 카레 같은. 뭐 그렇지. 거기서 좀 약간 자기 식대로 로컬라이징이 됐든.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아, 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설명회 한번 하는 걸로. 주음 작가님도 빌려드릴 테니까 읽고 오세요. 설명회하게. 문장 필력 좀 보고 첫 문장이 마음에 들면 읽을게요. 평가하는 거예요? 네. 이 역근이 누구야? 역근이 선생님. 자, 첫 문장. 사조 용종의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한다. 전단강의 도도한 물줄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임안 우가촌을 휘감하더라 동쪽 바다로 흘러간다. 우가촌 아프리카 아니에요. 실제로 우가촌이라는 게 있어요. 강변을 끼고 500나무 수십 그루가 늘어서 있는데 그 무성한 잎사귀는 불다 못해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다. 어? 재밌어 보이는데? 갑자기 근데 어떤 노인이 자두나무로 된 딱따기를 몇 번 치고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 얘기해. 복사꽃은 임자가 없어도 스스로 피어나고 황량한 대지 위로 밤까마귀 날아드네. 무너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우물. 전에는 다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이었는데. 또 딱따기를 쳐. 딱따기를 또 치고. 딱따기가 뭐야? 어? 딱따기 이렇게 딱딱 치는 거 있어. 재밌겠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옛날에 그 중국 역사랑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만든 그 좀 보통 무협은 송나라 배경이야. 그래서 이만이야. 그쵸. 여기도 송나라 배경. 남송이야. 근데 천룡팔부는 그 전 시대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언제지? 뭐 여기 막 아마 그거 나올 걸? 대리국 나오고. 일단 읽는 순간 3일이 날라간대. 저 제주도 가거든요. 내일 모레. 좀 읽어도 될까요? 숙소에서? 어, 가져갔어. 재밌겠죠? 많이 가져갔어요. 호텔에서 혼자 읽는 책. 다 가져가. 너무 좋은데? 열 권 다 가져가. 다 읽어. 열 권 못 읽어. 한 권만 일단. 잘 읽겠어. 한 권만 읽죠? 응. 못 참을 걸? 병원에 가서 한 권. 감사합니다. 자, 뒤에 어디에서 끝나는지 보고. 아. 이건 가져가야 돼? 한 권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게 그게 나와. 징기스칸전도 들어가 있어요. 몽고의 영웅들이에요? 예. 1권의 부제가? 예. 몽골이잖아 그리고. 몽골은 그거예요. 중국식 그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몽골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몽골이라고? 그런가? 아니야 몽골을 쓰는 거야. 몽골. 아 몽골을 쓰는 건가? 그니까. 아 몽고가 한자식이래. 몽고 쓰면 안 돼. 아 근데 여기 부제들이 너무 흥미로워. 강남 7개와 구척이의 대결. 구척이 알아요? 아니요. 구척이 실존 인물이에요. 아 진짜예요? 실존 인물을 섞었어? 실존 도교 도사예요. 그래서 칭기스칸 그 전진교 네. 그 홍보 대사였어요. 실제로. 허허.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윤지평도 볼게요.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윤지평이 여기서 원래 내용이 전진교라는 이제 도교 그 종교에 그 윤지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이 2부에서 강간을 해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 윤지평 후손들이 따졌어. 그럴 수 있어. 왜 우리 조상님 명예를 더럽히냐고. 그럴 수 있어. 하지도 않은 짓을 왜.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개정판이 몇 번 나왔거든요. 네. 이 작가가 직접 이 김용 작가님이 고쳐가지고 네. 새로운 인물이 견지병이라고 다시 나왔어. 강간을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캐릭터예요? 진짜로? 네. 강간 사건을 담당하려고 만든 견지병이라는 아. 캐릭터가 추가가 됐어. 아니, 실존 인물 하면 안 되지. 아니 강간을 왜 빼면 안 되냐면은 중요한 사건이야. 그게 빠지면은 다른 게 다 무너져 이야기가. 근데 그 견지병이 강간을 원래 강간이 그만하죠. 그래 좀 이상해.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강간 얘기 하지 말고 그 또 뭐 선물 끝났나? 저거는 제가 제 방송에서 깠어요. 컨버스에서 신발 보내주신. 아 그냥 한번 보자. 이거 되게 재밌어 신발이 디자인이. 어 내 거랑 다르네. 다른 신발이네. 아 컨버스에서 요번에 그 했잖아요 우리 네. 그림 그리기 그래서 예쁘다 보냈어. 예쁘다. 와. 나는 그 자주색 왔거든. 너무 예쁜데? 세 켤레씩 주죠. 티셔츠랑. 어? 난 네 켤레 주셨는데? 응? 난 세 켤레. 와 완전 무지 그냥 하얀 거. 이거 이쁘다. 무지? 난 이 빨간색이 마음에 드는데. 빨간색 어울린다. 청바지 하나 입겠다. 이것도 이쁜데 흰 거.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사면 2년씩 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8년 동안은 이제 운동화 걱정이 없어요. 컨버스에서 네 켤레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50살까지는 거뜬하네요. 그렇죠. 50살까지 신을 거 생겼어. 잘 좋습니다. 빨간색이 좋았어. 아 근데 승우 아버지 한 켤레 드렸다. 56세까지밖에 못 신는다. 아 아쉬워. 아니 46세까지밖에 못 신는다. 승우 아버지 드리면 어떡해요. 어? 승우 아버지 드리면 어떡해. 아니 어울릴 것 같아서. 아이씨 그러면 56세까지밖에 못 신잖아. 46세까지밖에 못 신다. 아 근데 46세부터 맨발로 다녀야 돼. 아 사요 좀. 자 이렇게 해서 선물 까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드리고 생존 전문가 윤홍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까긴 깠네요. 옆에서 까주셔서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누가 까줘야 돼 너는. 토레기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5시가 됐어요. 5시가 됐는데 그냥 가기 아쉬우면은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하실 말씀이요? 없어? 구운 백골조. 아. 후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바빠 요즘에? 뭐 해요? 나 바빠. 왜 내일 뭐 해요 내일? 내일? 개인 방송 하니까? 따윤님하고 하는데? 아 내일 하고 수요일은 뭐 해? 수요일도 현황 계속하고 성태친 뭐 전남친님 그럼 방송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목금을 하네. 목금에 뭐가 있는데? 촬영. 금요일은 나랑 같이 하는 거고 응. 목요일은 뭐죠? 형이랑 그 시간 나뉜 거. 아 그거 다음 주가 더 헬이야. 근데 놀랍게도 다음 주야? 다음 주 호캉스 있잖아. 저희 휴가 가요. 근데 그걸 이미 잡아놔서 못해. 못 빼. 이미 한 번 미룬 거라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주에 두 개가 또 외부 촬영 있어. 아 고난 주간이네. 그럼 뭐냐? 아 하루가 있어. 그래서 이틀밖에 못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3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의 침착맨이 아니야. 나의 작은 침착맨이 아니야 이제. 아 이거를 내가 진짜 조절한다고 조절했는데 안 돼. 급박하게 막 다음 주에 잡아야 된다고 막. 막연히 그냥 언제쯤에 할게요 했는데 그거 일정 안 잡혀있던 게 갑자기 잡혀 다음 주 그럼 이제 겹치는 거. 저도요.
몇 달 전에 잡힌 게 이제 갑자기 발목을 잡는 거지. 저도 후원 감사합니다. 다음 내일부터 제주도에 가거든요. 네. 몇 달 전에 잡힌 거야. 근데 막 겹쳤어. 근데 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가도 되잖아요. 주영 작가님 방송 안 키잖아요. 저 요즘 방송 자주 하는 편인데 심야 라디오도 하고. 그럼 심야에 하면 되잖아. 심야에 제주도에서 나는 이게 겹쳐 시간이 방송 시간이. 낮에 하니까. 제주도 노트북 가져가서 방송이나 할까? 요즘 재밌습니다. 다시 재밌. 개인 방송이 다시 재밌어졌다. 방송 많이 하세요. 연돈 대기 라디오. 연돈? 난 줄 서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킹 작건 때문에 생방 봐야 돼. 노래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래는 그냥 트는 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는 다 날리고 멘트만 추려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지. 팟캐스트처럼? 팟캐스트처럼? 그래, 좋아.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해요? 사연은 어떻게? 사연 없어요. 남의 사연이 궁금하지 않아. 내 얘기만 해. 자기 얘기 할 게 뭐 그렇게 있나? 계속 하게 되는데. 나 이제 할 얘기가 없어. 말할 게 없어. 보내세요. 사연. 근데 나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통 창구. 그러니까 뭐 사연을 어디서 봐도. 찜투브에 올리라고. 안 돼. 찜투브 카페에 제 글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에요. 그럼 탈퇴요. 탈퇴. 탈퇴하라고요? 부담되면. 부담 안 되잖아 솔직히. 부담인데. 트게더도 만들었다며. 거기를 유도를 하면 쓰시겠지. 아 펄게더? 펄게더 있긴 있어요. 내가 접속을 안 해 거기. 그래도 그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얘 접속을 안 하는 게 사람이 글을 안 올리니까 안 가는 건데.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글이 올라오면 이제 형이 가겠지. 그럼 그건 뭐가 나요? 트게더가 나요? 아니면 디시인사이드에 주호민 마이너길이 있더라고. 거기가 나요? 뭐 어떤 게 나?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뭐 해도 상관없는데? 디시 걸러래. 디시는 걸러야 돼? 왜? 근데 DC가 DC 했었는데 침착맨도 DC가 좋은 거는 네 그 뭐라고 그러지? 무기명이라 네 좀 더 막하죠. 솔직해. 아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면은 주호민 마이너 갤러리 쓰시고. 근데 이제 주호민 마이너 갤러리 쓰시면은 좋은 거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DC 인사이드 그 커뮤니티에 익숙한 사람들은 네. 딴 데 불편해서 못 써. 왜냐면 카페 같은 거는 일목요연하게 그 글들이 이렇게 팍팍 안 나와. 근데 이렇게 팍팍 카테고리가 많으니까 DC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탁탁탁하게 보기가 좀 편하거든. 그 간단한 그게. 근데 안 좋은 거 무기명.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제 뻘글이 많이 올라와. 그리고 치명적인 게 다른 커뮤니티랑 연동이 쉽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막 와. 그게 좀 안 좋아. 다른 커뮤니티 어디? 뭐 스트리머 갤러리나 뭐 그런 데. 아 다른 갤러리에서. 야겔이나 뭐 이런 데서 온다고. 이제 이슈 터지면 이제 거기서 막 와. 아 그러면 그냥 창구가 없는 게 편하겠는데? 그럼 사연을 못 받죠. 그냥 안 받고. 안 받고 지금 하는 게 잘 되면은 굳이 받을 거 없지. 아니 뭐 굳이 사연을 굳이 남겨야겠다 싶으면 뭐 이메일로 보내세요. 전화로 하래. 전화로 받아요. 전화요? 사연을. 아 예예 예. 예, 그런 사연이 있다고요? 아, 인터뷰하면서 통화는 짧게 하는 게 좋아. 20초 내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 뭐 커뮤니티는 빨리 파든가 빨리 해요. 있는 게 나아요? 왜요? 자기 얘기 올라가는 거 부담된다며.
어 맞아. 아, 그럼 빨리 팔라고. 거기다 쓰지 마. 거기다 막 근데 쓰지 마. 뭐 만들어 놓지도 않고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떡해? 어? 아니 집창맨 카페인데 왜 내 방송 잘 들었다는 얘기를 갖다 써? 근데 그거 난 상관없어. 아, 상관없으면 상관없어 나도. 그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막 왜 팬카페에 왜 침착맨 얘기를 안 쓰고 왜 다른 얘기를 쓰냐는 분들에 대해서 뭐 굳이 제 답변을 드리자면 왜 냅두는지도 네. 침착맨 팬카페로 사용을 안 썼으면 좋겠어서 한 거였어요. 아 그냥 옛날 노이트 노런처럼 그냥 아무 얘기 쓰는 거지. 그냥 커뮤니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지들 그냥 보는데 그냥 보는 사람들의 그 공통 교집합이 조그마한 교집합이 그냥 제 방송 보는 거 정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냥 냅둔 건데. 근데 내부적으로 막 싸우더라고. 근데 그거는 좋은데 거기서 이제 서로 친해지면 안 되잖아. 친해지든 말든. 아니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막 서로 막 부르고 아 누구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소외감 느끼잖아. 근데 그런 사람 없던데? 아 없어요? 그렇게 뭐 그 단계까지 뭐 오려면은 이게 뭐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 단계는 오지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냥 침착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오셨는데 음흠. 침착맨 얘기를 안 해. 그냥 심술 나는 거야. 아 그냥 그래서 심술 나는데 이유를 찾는 게 침묵질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어. 네. 심술이 먼저고 이유를 찾는 거야 나중에. 이유가 나와서 심술이 난 게 아니고. 근데 서로 커뮤니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바가 다른 거지. 나는 이렇게 막 침착맨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 재미없어. 안 궁금해. 안물 안 궁이야. 그럼 재미없잖아.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지. 이제 나가는 거지. 근데 나도 잘 안 봐. 왜냐하면 내가 이걸 만든 이유가 네. 그 DC가 DC 갤러리가 너무 이제 좀 안 좋아져서 만든 거잖아요. 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서 만든 거야. 어쩔 수 없이. 나 애초에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 만들었는데 누가 막 욕을 누가 욕을 먹거나 욕을 해 그러면은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곳에서 하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냥 내가 책임지려고 그냥 가져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게 있으면은 제가 하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사람들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더라 누구 때문에 뭐 안 된다더라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냥 그거 하려고 만든 거야. 애초에 난 그 잘 안 봐. 애초에 보질 않는다? 들어가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겉에만 쑥 보고 그냥 나와.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글은 안 봐요. 네. 잘. 근데 제목은 봐요? 들어가긴 더럽게 들어가. 그러니까 습관처럼 들어가. 할 거 없으면 여기 있으면 멍하니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 들어서 그냥 그 제목만 쑥 보다가 그냥 나가 또. 그래서 나중에 봐. 엄청나게 잘 그린 그림이나 이런 걸 그려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봐. 그래서 미안하더라. 그리고 또 그 DC 인사이드 이말년 갤러리에서 이제 나간 이유가 네? 그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사건 터지기 전에 또 이제 카페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팬아트 같은 걸 모아놓고 싶은데 아, 카페는 이게 있잖아. 카페는 이게 있잖아요. 맞아요. 항목이 폴더가 네. 구독 감사합니다. 사가 메이커스님, 병건한 침착맨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게 딱 그 구분지어서 보고 싶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때 막 DC 인사이드에서도 아니 DC도 갤러리에 태그가 있는데 네네네. 태그 기능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안 그래? 그거 안 써. 잘 안 쓰고 눌렀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 하는 사람이 태그를 집어넣어야 돼. 아 귀찮다고. 관리자가 못 집어넣어. 그럼 좀. 그래서 일부러 카페도 가입 인사 막
써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막 만들자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가입 폼이요? 뭐 이렇게 뭐 왜냐면 막 장사꾼 들어오니까 나 장사학을 하루에 한 두 개씩은 찍어요. 갤럭시 절호의 기회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똥글 올리고 아 똥빌런 아, 똥빌런도 아, 오고 막 그래서 근데 너무 그거에 막 커뮤니티가 마비될 정도가 아니면 네 그것도 일종의 그 좀 재미 요소 아닌가. 아 똥 같은 거야? 아니 막 똥 신기하긴 하더라. 똥 어떻게 그렇게 쓰냐? 똥을 떠났어. 신기하긴 그냥. 하더라. 똥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 때문에 가입 인사를 올려서 그 사용의 허들을 높이면 딴 게 더 불편해. 그러니까 보는 거는 일단 가입 안 해도 다 볼 수 있게 해놓고 네. 글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쓰는데 가입이나 그런 절차를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가입 인사 만들자 뭐 하는데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만드는 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구독 감사합니다. 무레이님. 또 그렇게 하고 또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또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나도 뭐 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네 오니까. 그거 좀 언제부터 한 가지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힘들 것 같은데 8월 최소 8월 셋째 주부터. 8월 셋째 주? 아니 채팅창에도 침묵질만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는데 침묵질이 뭐야 그러니까 자기 일상 올리는 거야? 아니요. 뭐야? 닉네임에 언급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못 봤어. 나도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어. 니건을 어디서 해? 근데 계속 침묵질은 하지 말래. 근데 침묵질을 하는 걸 못 봤는데 침묵질은 하지 말래. 뭐 그 링크를 보내요. 보고 쫓아내게. 품목질? 사실 없는 거 아니야? 있대. 있으면 보내 쫓아내게. 그럼 지금 볼까? 카페 가볼까? 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 카페거든요. 아 디자인이 좋아. 자 전체 글 여기 규칙은 없나요? 라는 글이 있어. 규칙 없어. 프리함을 추구함. 어디 있는 거야? 댓글로 한다고 그랬는데? 없는데? 햄님들 고민이 있습니다. 저거 한번 해봐요. 어떻게 인싸가 될까요? 쌉싸리 와용 뭐 했어? 이게 댓글이에요? 그림이에요? 이거 그림 자기가 올린 거. 근데 이것도 뭐 침묵지라고 할 수 없잖아. 잠깐만 이 글 다시 봐요. 독이 들었어. 잠깐만 독이 들었어 이 글. 지금 뭔가 캡처한 거야 이게. 이 캡처하는 사람들 다 날려버리라는 그 독이 들었어 지금.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질 하고 있다는 거야. 봐봐. 제주도 버스 타고 다니다가 뒤질 뻔함. 가을에 가면 참 이쁨. 지금보다 가을입니까? 이게 대화를 해. 어? 이런 거? 가호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니가 언급을 한다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호님을 찾아. 그거나 뭐 싫을 수 있겠지만 대화 중에 가호님 말씀인가를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가? 왜냐면 쪽지로 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있지 뭐 뒤에를 봐. 침묵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호가 최빵식이야? 몰라 난. 모르는 사람이 난. 그래서 난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야. 이게 아니면 네.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냐 이거지. 아니 그거는 침묵지와 관련이 없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내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이런 거 봐봐요.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잖아. 오씨 누구야? 나 기한인 줄 알았어 진짜로. 기한 아니야. 로건 교관님이에요. 가짜 사나이. 어떻게 몸이 나 가짜 사나이 봤는데 왜 로건 교관님 모르지? 대단한데? 방장은 누가 하나 콕 집어서 이거 침묵이라고 하면 다들 와글와글. 나한테 그걸 알려줘. 침묵이 뭔지. 침묵이 많다고 하는데 침묵이 없잖아.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건가? 아, 니건을 안 하잖아. 지속적인 니건이 어딨어. 근데 많대 카페가. 그 저격글은 그냥 대화한 거잖아. 그 글에 독이 잔뜩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뭐 재본지는 알겠어. 근데 그 부분이 그냥 막말로 그냥 꼴보기 싫은 거지. 예. 그게 침묵이냐 이거지 내 말은. 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 거 아니야. 서로 대화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요. 아 그게 침묵이래? 아 대화를 하면 안 되는구나. 대화를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이 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모르겠네. 여보 집에 오면 내가 알려줄게. 소맘도 알아. 소맘도 아는 걸 내가 몰라. 후원 감사합니다. 파벌이 형성하고 개판이 돼요. 근데 파벌도 없잖아. 파벌은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을 애초에 그냥 내가 봐서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화면을 그냥.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거야. 제가 해석한 거 그거예요. 안물 안궁인데 왜 혼자 지들끼리 왜 놀아? 그래서 어떤 카페는 닉네임을 다 그냥 랜덤 숫자로 하는 데도 있대. 아예 기억도 못하게 막 478054489 막 이렇게 그냥. 그건 뭐 그 뭔 짓이야. 그니까 심술이 나는데 파벌도 안 만들었는데 이거 파벌 생김. 아 하지 마.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냥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야. 꼴보기 싫은데 땅은 딴 이유로 갖다 대는 거야. 음흠. 이러면 파벌 생겨서 커뮤니티 망함. 음흠. 그냥 꼴보기 싫다고 그냥 쓰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제보글처럼. 아 너처럼 느슨하게 하면 안 된대. 엄포도 한 번 더 해야 된대. 왜?
침묵금지 엄포에 넣으면 알아서 필터 마냥 긍정적 작용이 일어난대. 근데 빡빡한 통제가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처럼 퍼진대. 어렵네요 이게 참 운영이. 이게 회원 수가 3만 5천 명이 넘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라고 써요 여기다. 자 공지. 3만 5천 명이면 대단한데. 침묵질이라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금부터. 침묵질. 침묵질이라 함은 댓글창에서 사적인 대화를 댓글창에서 이어 맞아 그거야. 서로 핑퐁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우신 분들이 침묵질을 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허나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소곤소곤 대화를 권장합니다. 그래도 참 예쁘겠어. 소곤소곤 대화란 쪽지? 당사자끼리 쪽지나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가 못 느낀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지, 신 것 같아. 내가 못 느낀다고? 아, 왜냐? 거기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이 존재하거든. 나 침착맨이 느끼지 못하나? 아, 이렇게 이건 쓸데없다. 하도 원성이 자자해서 시행하는 것이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제보는 주파에게 조민 아이디 뭐죠? 노이즈 마스터. 그리고 나한테 그걸 줘요. 인수를 줘요. 네. 사형 권한을 줘요. 그거 드렸는데? 아 맞아 있어. 내게 하시면 처리 될 것입니다. 그 외에 타 스트리머 및 웃긴 이야기 사건 등은 편하게 올리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 침묵질이 아니잖아요. 타 스트리머의 안 좋은 이야기도 올리지 않는 게 좋지 않아요? 아, 타 스트리머 미담 및 웃긴 이야기 그래. 등은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이슈 아, 이슈를 그런 거를 가져오는 건 안 좋지. 안 좋은 이슈. 됐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좋죠. 그리고 또 뭐 있지? 디코스라고 하면 안 된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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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지와 디코도 대화하는 게 더 안 좋은 거라고요? 아, 안 된대. 티만 안 나면 아니 사람이 친해지는 걸 어떻게 막어?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에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무리가 형성이 돼서 보이지 않게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 만약에 뭐 글이 올라와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 무리는 단체 비축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거 못 만들게 조성할 수가 없게 후원 감사합니다. 그건 맞아 또. 하하. 아까 그걸 보면 누구누구니 기타 잘 치던데 기타 치셈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 아는 내용 가지고 대화를 함. 이게 침묵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렇구나. 침착맨과 관련 있는 스트리머라고 한정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관련 없는 스트리머는 올라간 적이 없는데?
식물 게시판인데 이렇게 하다가 뭔지 몰라. 뭐 이거 굳이 하지 마. 소곤소곤 대화를 권장합니다. 권장도 하지 마.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그냥 안 할래. 아, 내가 그 개념을 잘 모르는데 그래? 내가 안내를 못 하겠어. 소영 마미가 알려준다니까 배우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응,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공지만 봐. 그러면. 조강현 조강현미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니들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알았어? 뭐가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디코 허락하면 침투부 하나 해서 후원 감사합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겠지 뭐. 아, 나 자차도 개념을 몰라 지금.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데 그냥 카페 현기차 딜러한테 팔고 이마겔로 다시 가면 안 됨? 이마겔? 이마겔로 가기에는 야, 가격이나 알아보자. 이거 카페 팔면 얼마인지 가격이나 한번 알아보자. 3만 5천 명 있는 카페 얼마인지. 이거 사서 뭐해? 이거 사서 제 팬카페 월드컵 응원 카페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팔아 사서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이 주소가 이게 등록이 돼 있어서인가? 내가 옛날 고전 게임 카페에 이런 거 등록이 돼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테크 카페로 바뀌었어요. 근데 회원들이 귀찮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유지가 돼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또 가입을 유도하는 게 우리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과시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오이낭낭해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냥냥해님 오이냥냥해님 법전 만들래. 그다음에 아 이 규칙 만들기 싫은 거야. 아 심플하게 침묵하면 죽여버립니다라고 한 마디만 써달래. 침묵하지 말라면 또 싸워. 침묵의 기준이 다 달라. 그렇구나. 그럼 내가 또 만들어야 돼. 침묵의 기준을 세세하게. 그럼 법전 만들어주는 거지. 법전 만들어준다니까. 1조 1항 침묵질의 정의. 침묵질의 정의는 뭐뭐뭐인데 뭐뭐의 또 정의. 또 뭐뭐. 카카오 오픈톡방에 침착맨 침묵방이 3개가 있대요. 후원 감사합니다. 300명? 이야. 장각이야? 넌 장각이야. 이렇게 시작됐어. 황건당도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봐. 다 알아요? 또 모른 척했어? 모른 척하는 걸 근데 이 글에 독이 잔뜩 들었네. 아니 모르는 척 하는데 이게 왜 배울 점이야? 그러니까 저게 비꼬고 있어. 비꼬고 있어. 모르는 척 하는 게 왜 배울 점이냐고. 자 이 사람 저기 과거 글 빨리 검색해봐요. 이거 한마디 하려고 가입한 사람이기만 해. 이거 한마디 하려고 가입했어. 뭔 소리예요. 총방문이 4천인데 그냥 글을 안 썼을 뿐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4천에면 인정이지. 나도 되게 많을 텐데. 나도 4천에 돼. 나 맨날 나도 그 정도. 나 하루에 막 10번씩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 이런 데니까 쭉 봐 그냥.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눈에 걸리는 거 하나 봐. 나가. 이 대충 보다가. 이제 유튜브 댓글 봐. 위기의 침착맨 카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좀 한번 봐봐요. 그 밑에. 김성근 감독님. 뻔하게 웃기다 이거는. 뻔하게 웃겨. 아 이런 것만 쓰란 말이야. 웃기게. 후원 감사합니다. 차력으로 만든 주호민과 이말려님 뭐예요?
나한테도 이거 엄청 오거든요? 나 안 봐. 후원 감사합니다. 카페바 만들면 그거 알아. 침착한 이말년과 침착한 그거잖아. 그거 게임이잖아. 아니 그 갤러리가 있어. 그 뭐 싫은 거 카페 막 퍼나르는 거. 아 약간 그런 데가 됐구나. 아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잖아. 그런 거 올라가는 거.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야 차들 그 팬아트 차를 한번 봐. 팬아트 한번 가봐요. 차를 여기 있다. 차를 만든. 와. 아 나 이거 봤어. 인스타에서 봤어.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주호문 작가님 다른 분이 만드셨고 침착맨은 저분이 만드셨대. 와. 이런 거 하트를 눌러줘야 돼. 아 침착맨 진짜 똑같다. 저 세모 입 좀 봐봐.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와. 와. 진짜 똑같아요. 똑같아요. 고맙습니다. 기분이 재지네요. 좋아졌습니다. 야씨 진짜 똑같다. 후원 감사합니다. 똑같네. 팬아트 구경? 팬아트. 팬아트 진짜 잘 만든 거 많아. 우와 징그러워. 내 얼굴인데 왜 이렇게 징그럽지? 만드는 게 있는데? 비슷하다. 그냥. 어, 이 제작 사진 그 과정까지 다 있나 봐. 처음엔 덩어리를 잡고 어 이거 그거 같다. 뭐야? 의천드론기 외전 일러스트 같다. 이 음영이 어, 잘 그리셨는데? 아 이 아저씨 진짜 재밌어. 어 캐장 느낌 낭낭해. 아니 그 이거 묘사를 잘했다기보다 개그 센스가 너무 좋아. 내가 요즘에 보는 그 그림 그리시는 분하고 이제 만화 그리시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침착맨 장재밌음님하고 감자만두님이 발군이야. 닉 언급하면 안 돼. 자버님 팔결고도 닉을 언급하면 안 돼. 어. 닉을 언급 이 사람이다 그냥 이 사람. 아니 재밌다. 어. 이 사람이라면 돼. 아 재밌다 이거. 어. 와 재밌다. 렉스 루터 슈퍼맨 빌런. 정말 머리가 까졌다는 거 외에는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데. 근데 렉스 루터로 그려주셨어. 진짜로 그려. 오 좋다. 오 닮았다. 제너님 닮았다. 근데 쌍배님도 닮았다. 근데 감자만두님이 그린 게 아니야. 야 좋다 그림. 이 그림체로 보고 싶다 삼국지. 그림 작가로 써도 되겠는데? 응. 어떻게 이렇게 이 느낌을 살리지? 그니까 찾은 것 같은데요? 카게무샤 찾은 것 같은데? 감자만두님도 잘 그려. 근데 언급하면 안 돼. 니건을 하면 안돼. 니건을 하면 지금 하지 마세요. 경고드립니다. 하지 마세요. 아 수영이. 귀여워. 부고나 너무 수상해 보여. 아 뻘하게 웃기네. 좋아요. 페페 좋아요 하나 드립니다. 뻘하게 웃기기 때문에. 와
절근. 고우영 선생님 느낌 약간 나는데. 감자만두 미쳤다니까. 이건 하지 마. 또 했어. 너 이건 하지 마요. 매번 했어 감자만두 얘기. 감자만두 닉 바꾸라 그래. 숫자로. 아, 무작위 숫자로. 델롬이야 델롬. 아니 어쨌든 무작위 숫자로 0478645로 바꿔요. 아 델롬이야 델롬. 펄. 어 이건 좋다. 이거 띄우면 좋겠다 이건. 일단 이거는 좀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요걸로 띄워서 라디오 하면. 이 정도면 괜찮아.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 하려고. 이 정도면 괜찮아. 와 이거 봐. Not fat. Not fat도 아시네. Not fat. Not bad잖아 원래 그죠. 좋아요. 와 멋있다 윤담백님. 아 이건 하지 마세요. 윤담백은 해도 되지. 아무튼 이거 그 했을 때. 어.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 아직도 이해를 못했죠. 이거는 하지 말래 윤담백. 아 이거 재밌었어요. 나 이거 봤어. 전 무예요. 알아요. 누가 그 한 그 있는데 짤이. 누구예요? 배성주 아나운서님. 배용준님 아니. 배용준 코스프레한 배성주 아나운서님. 와. 하지마 니건 그. 뭘 뭘. 4578645가 그린 건데 하지마. 소망이다.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 얼굴. 귀여워라. 몇 살 때냐 저게? 다섯 살인가? 좋아요. 좋아요 누르고 가. 와. 이분 좀 몇 개 그리지 않았나? 어. 와 느낌 있다 이거. 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와 엄청 잘 그리셔. 아 이거 봤다 내가. 와 똑같아. 존잘 존잘. 좋아요도 안 눌렀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귀엽네요. 좋아요 눌렀어요 형 이거? 아니요 내 거 눌러줘. 그럼 내가 눌러줄게. 형 거예요 이거.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 진짜로 그래. 우와 조조. 아 싫어 이거 너무 싫어. 딴 것도 그랬었어 전에. 아 왜 왜? 왜 다 이런 거야? 조조에 나오는 거야. 조조에 나오는 장면. 우와 우와 좋아요. 와. 근데 내가 이런 걸 못 봤대. 저 몸매가 너무 비슷해. 어. 저 실루엣이. 나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안 보고 지나가는 거야. 와. 와. 개 잘 그려. 그림 너무 좋아. 치약맨. 오, 이것도 잘 그렸다. 다 스타일이 있어. 손 고운 거 고증이 잘 됐네. 이건 뭔데? 이거는 승우 아버지랑 야추를 했는데 제가 더블 스코어로 이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요? 이겨서 야추에서 야추 야추까지 했어. 그만 볼래. 그래. 나 야추 잘합니다. 귀여워라. 언제냐? 계속 보게 되네. 철면수심. 와 그거 같아. 약간 그 다키스트 던전 느낌인데. 그렇게?
뭐 이런 거 써도 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같이 왕날팬처럼 팬아트 돌아가면서. 와 운동 입어. 그만 볼래. 추천도 안 했네 내가. 아니 어떻게 자주 올라오냐.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카페를 한번 둘러봤고 카페의 문제점을 침묵지를 채우. 아 0478645 가져갔어요 딴 사람이. 니건을 했어. 근데 니건을 했어. 제목이 니건 했어. 이러면 이제 사형이에요. 한번 봐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가입했어. 이 드립을 치려고 가입했어. 어. 예의주시합니다. 예의주시한다. 원력엄. 철룡팔부. 사주영전, 신주영녀, 의천도랑기, 협객행. 협객행, 석파천. 석파천 뭐예요? 열파천밖에 모르겠네. 석파천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 홍석파천. 건곤대나이 쓰는 애 아닌가? 아닌가? 석파천이 바둑인가? 석파천 니 언급하지 말래. 아니 거기 의천도랑기 예전에 나왔는데? 석파천? 태연신공이래. 나 모르는 거다. 석파천님 이름 숫자로 바꾸세요. 6474548. 소강호는 유명하지. 동방불패에 나왔던 거. 영우충 나오고. 알죠. 악불군이라고 나오면 돼요 이게. 네. 악불군이 이제 화산파 장문인인데 이름이 불군이에요. 군자가 아니다. 아 그래서 불군이야? 응. 그래서 성은 악이고? 실제로 위선적인 캐릭터예요. 아하. 처음에 되게, 겉으로는 되게 막 그렇게 나와요. 을을 어? 중시하고. 근데 아니야. 소인배였어. 아 이 추천 감사합니다. 저 일단 사조 영웅전부터 한번 시작해보려고. 제주도 가서. 백마소서풍. 이건 몰라. 벽혈검. 아 근데 나는 이제 무협지 세대가 아니야. 사실 형님들 가지고 저 때부터는 이제 좀 퇴마록 세대예요. 난 퇴마록 재미없던데. 난 재밌던데. 근데 퇴마록 정도 되는 게 왜 아직도 드라마가 안 됐지? 영화 때 너무 대이셨나? 이제 기술이면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재미없어서. 재밌는데. 논란이네. 논란이야 이건 진짜. 비호회전. 비호회전은 호비 영웅 신 그 뭐지? 호비는 의천도령계 나오자. 호비. 호비는 제 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인데 내 친구 호비. 아이 챌린지 1단계 호비와 함께하는 놀이극장. 튼튼 아저씨 원앙도. 김용 소설 추천을 하는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거의 다 넣었어. 15 작품을 다 추천해 지금. 주호민 작가님 잘 나온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두 번째 글요? 어이가 없네. 저런 것만 올리세요. 재밌긴 해. 침묵 금지해야 되는 이유. 후원 감사합니다. 협동 게임 하나 해달래.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미의 기준이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 요즘에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재밌는 거에 재밌는 거 하지 마. 어느 단계가 됐냐면 재미 없잖아요. 화를 내는 단계까지 왔어요. 너 왜 재밌는 게임 하냐 요즘에? 왜 롤 하냐? 왜 재밌는 게임 하냐? 재미 없는데 왜 화가 날 정도가 됐는지가 난 정말 내가 잘못이야. 제발 재미 없는 거에. 대항해 시대 3로 가. 내가 그건 약간 무서워. 너무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뭐 XX로 나와. 이상해서 무서워. 그건 내가 괴기스러워. 남을 괴롭히기 위해 나까지 괴롭힐 순 없어요. 후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미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이거 어그로 오진다. 뭐요? 나 아까 본 건데 또 봤어. 씨발. 445야 조회수가 독보적으로. 아니 이거 나 이거 아까 눌렀던 건데 또 눌렀어. 댓글 봐봐. 댓글에서 침묵질하고 있나. 침묵질하지 마세요. 제 지금 우리가 침묵질 찾아내서 경고 줍시다. 그래요. 지금 찾아냅니다. 침묵질. 그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경찰 떴다고 보시면 돼요. 김망산의 부장. 일단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이 많은 글을 봐야 돼. 알았어. 내가 한날 그린 거. 이게 내 일화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그때 그렸어. 언제? 기안하고 살 때 그 Y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거기서 네. 티셔츠를 뽑아야 되니까 티셔츠 그림을 그려달래. 그래서 이것만 그린 게 아니에요. 세 개를 그렸어. 아니 너무 티셔츠가 어그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세 개를 그렸는데 네. 세 개를 거기 Y를 주고 방장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만 갖고 왔어 내가. 하나만 갖고 왔어. 아티스트였다. 이제. 근데 그 하나를 나한테 계속 팔래 그림을. 아. 그래서 안 팔았어. 그러다가 그 그림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사라졌어. 이 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와. 너 왜 이때 화장실 갔냐? 제 풍영한테 말하고 갔어요. 이뇨 현상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어. 저기 있다. 부산 최고의 국밥집을 찾습니다. 저기에 분명히 침묵질이 있다. 부산에서 여행 온다고 국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쌍둥이 돼지국밥이 맞습니까? 더 최고 국밥집이 있습니까? 국밥은 누굴까요?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추천 국밥집 추천들이어서 댓글이 많은 거였어. 침묵이 없었어. 아이. 아쉬워요? 좀 아쉬워. 발견하지 못해서? 네, 좀 아쉬워. 좀 아쉬운데요? 맛집 추천 이런 거는 댓글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진짜 맛집 정보들이 많아서 그래. 설량님 술 드셨나요? 노래 잘 부르시네. 백설량님 술 마셨어? 아, 내가 어차피 그 제목만 쓴다니까. 아, 제목만 본다니까. 이거 좋다. 저것도 방법이야. 나 이거 좋은 것 같아. 저것도 방법이야. 아니, 이걸 없애고 이거 하는 거 어때요? 그 게시판 간단한 때는. 거 있어. 어, 맞아. 메모. 짧은 메모만 쓰는 거 있어. 옛날 라디오 사연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내가 지금 다 종료해서 닫았는데. 그래,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말해. 어, 괜찮은데? 그리고 게시판이 너무 많아. 다 통합해. 저거 하나만 남겨. 어때요? 깔깔 이런 거 다 없애? 다 없애고. 그럼 없어져. 그게. 뭐가? 이게 시스템이 달라서 이걸 아 이걸로 못 합쳐. 이걸로 사연 버전으로. 사연 버전은 못 합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내리는데 힘들걸? 메뉴를 줄이셔야 돼요.
자 어딨어? 관리 사장님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까지 줄이셔야 돼요. 관리 자 잡담하고 깔깔을 합쳐. 또 어떻게 합치지?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일단 깔깔을 없애면 돼. 그러면은 자유 저기도 올리지. 깔깔 아니 글까지 없어져. 아 그래 그럼 좀 전체 선택. 아니 그건 이 페이지만이야. 그냥 안 할래. 그래 하지 마. 이걸 개편을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저 건브로스 시나리오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이게 사라지는데? 어 사라져야 돼. 게임 추천 건의사항 똑같아. 똑같은 말이야 저게. 합쳐유. 아니 이거 합치고 싶어도 못 합친다니까. 못 들었어요. 합치고 싶어도 못 합친다니까. 그러니까 게시판 하나를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통합을 한다. 그럼 그동안 다 날라가라고 요 글? 건의사항 어차피 안 됐잖아요. 지워유. 쓴 게 아깝잖아. 쓴 게 아깝다고? 안 보지만. 아니면 제일 그 하고 꼭 그거를 못 하나? 말머리를 붙이게? 근데 이거 만약에 아 말머리 그런 거 귀찮어. 아니 왜냐면 내가 보게. 내가 건의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봐. 그냥 게임 추천받은 거 이거 참고해서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보면 좋단 말이야. 응? 이거 참고하고 있었어? 응. 언제? 여기서 그거 올라왔잖아요. 괴이 증후군. 아 그래요? 그럼 더 없애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는데 만들어 드려요 여기 하나 있어. 자치구역이요? 김풍 자치구역을 없애요. 그 자치구역만 하고 주호민 자치구역 아니 김풍 있네? 자치구역을 그냥 없애. 네. 지금 풍영이 뭐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옷카페 그 내용이 있어. 아 옷카페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근데 난 이거 이것만 붙여줬으면 좋겠어. 김풍만. 내가 맨날 이거 모아가지고 말머리 수정해서 맨날 바꿔. 애들이 안에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죠. 저기 딱 바뀔 때 내가 이거 다 바꿔. 귀찮아가지고 내가 다 바꿨잖아. 저거를 김풍 자치구역을 없애고 주펄 자치구역을 바꿔. 여기를? 응. 주펄 김풍 자치 이렇게. 어 펄풍 그러면... 펄풍 게시판으로 바꿔 갑자기. 그러면은 메뉴를 자 펄풍 자치구역 펄풍 자치구역? 응. 김풍 자치구역이 아니고 펄풍 자치구역. 그러면은 자 종료 됐죠. 네. 하나를 만들어. 뭘 만드냐? 이게 뭐지? 그룹. 어. 그룹. 그룹을 추가해. 뭐냐? 아니야. 더 만들면 안 돼. 아, 그럼 봐봐요 일단. 폐쇄된 게시판 보호 지우긴 싫으니까. 그래서 이걸 깔깔을 넣어. 아 그런 식으로 옮긴다고?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은 액세스가 안 됩니까? 응 내가 닫으면 돼. 아 본인만 본다? 응. 그럼 되지. 이렇게 넣어. 응. 그리고 읽기 매니저 다 매니저. 이게 너무
선생님 이거 너무 중복 아닙니까? 영상 만들어주세요랑 건의사항 게임 추천 이게 그러니까 없을 거 사실 다 똑같은 얘기잖아. 기다려 봐. 내려 이것도 네? 그렇죠. 그리고 건의사항도 내려. 그 영상 만들어주세요 통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요 다 폐쇄. 아 모든 건의를 받지 않는다? 하나로 합치려면 깔 게시판. 아니 그러니까 뭘 만들어달라는 요청은 하나는 살려야지 하나. 지금 게임 추천 아니, 건의사항 어차피 다 전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네. 게시판 하나에다가 말머리 붙여줬어. 아 말머리로 그렇게 하게? 다 내려. 그래, 영상 찾아주세요도 굳이 필요 없겠다.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증명 그림 폐쇄해야죠. 이거 삭제 영상 삭제 건의 삭제 왕날편도 폐쇄된 게시판으로? 이것도 폐쇄 아니 잡담을 빼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그리고 여기를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자유 게시판입니다. 아 이거 설명도 없어. 그래서 저장 그리고 짤방 없애. 아 근데 보는 맛이 있는데 짤방은 있어야 돼. 그거 치, 그거 이모티콘 만들 때 굉장히 도움 됐거든요. 짤방은 나도 자주 쓴단 말이야. 나도 네 사진 웃긴 거 올릴 때 하나 있어야 돼. 짤방이랑 팬아트를 합치래. 짤방이랑 팬아트.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 있는 걸 못 올라.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합쳐지지가 않아. 합쳐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못 옮겨. 아 이게 짤방하고 팬아트는 살려. 살려. 그 건브로스 시나리오 빨리 지워. 옮겨 옮겨. 이말년 그림 모음은 뭐예요? 너 뭐 그림 그렸어요? 응. 지워 지워. 이말년이라는 단어 나오면 안 돼. 플로우 스피드 지워. 아 너무 시원한데? 다이어트 제대로인데? 공지 냅둬. 공지 있어야지. 휴게실 삭제. 이것도 삭제. 카테고리를? 응. 이것만 나. 들여쓰기 빼. 네 개만 냅둬. 어. 그리고 이거를? 그거를? 아니 이거 하나 만들어. 자치구역이야 그냥. 자치구역이야. 어.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펄 게시판. 어. 근데 저 한문하고 안 맞아서 불편한데? 이거 들여쓰기 합니다. 주펄 왕날편 저거 큰 폴더 없어주세요.
여기 잔뜩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폐쇄된 게? 아, 다 내려. 후원 감사합니다. 게시판 세세하게 나눌 수 있어서? 맞아요. 근데 팬아트에 한정된 거였어요, 사실. 천하의 대사란 합치면 찢어지게 돼 있고 찢어져 있으면 합쳐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고 일정 공지. 여기는 게시판. 그 이거지. 이거야. 자치구는 자치구의 그 법이 있죠. 따로. 자치구는 자경단도 네. 있죠. 형이 쓰세요. 내가 막 사형 시켜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어요. 네. 여기서 네. 말머리 사용? 말머리를 사용해. 아, 자유 게시판에서. 아, 뭐냐? 좋다. 하나, 건의. 건의는 있어야 됩니다. 컨텐츠 건의죠. 컨텐츠 건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운영에 대한 건의가 될 수도 있고. 추천. 건의. 건의.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영상 찾아주세요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나? 필요 없나? 건의는 하나 있어야 되고. 건의 게시판 정도는 하나 따로 있어도 좋을 것 같아. 건의 및 추천. 건의 게시판을 따로 만들라고? 건의 정도는 하나? 있는 게 낫지 않아? 여기다가 한 개만? 하나 올려. 하나. 건의사. 아니, 게임 추천 올려. 게임 추천. 그래, 맞아. 건의는 어차피 안 받으니까 게임 추천 올리는 게 낫겠다. 올리고 이름 바꿔. 컨텐츠 추천? 추천 및 건의. 아, 추천 및 건의. 니 했으면 하는 것. 것을 추천해주세요.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글쓰기? 시청자?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망갈 구멍 만들어. 그것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팬아트 밑에 들어가 있어, 지금. 드렸을 때. 좋아. 됐어. 좋아, 깔끔해. 다섯 개만 굴려. 어. 그리고 말머리? 사용하지 마. 일단은 사용하지 마. 팬아트? 팬 무비, 팬 게임 저거 다 나눠져 있는 거야? 응. 난 너무 의미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안 써. 그래, 이것만 있으면 돼, 사실. 나도 짤방하고 팬아트만 보니까. 됐어. 응. 그리고 여기서 글을 전체를 옮길 수 있으면 좋은데. 응? 뭐야? 싫다고? 싫대는데? 뭐가 싫어? 읽기 권한 풀어달라고요? 폐쇄된 게시판? 폐쇄된 게시판을 사람들이 못 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읽게 줘. 이건 안 돼.
그 아카이브예요, 그냥. 됐어? 그 폐쇄된 게시판이라는 게 너무 어감이 안 좋습니다. 뭐라 그래? 고대 도서관. 직관적 시간. 침착맨 아카이브. 직관적 시간. 이렇게. 게시판이었던 것. 이게 열려 있네. 닫아. 클릭하면 펼 수 있죠? 응. 가봐요. 여기 주파. 이거를 꼭 써세요. 앞에. 와, 깔끔해. 이제 줄어들었어. 깔끔해. 이것도 필요 없어 사실. 이것도 뺄까요? 그것도 저거를 모르고 여기 오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 어차피 이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중복이야. 빼. 어, 빼. 메뉴 잘 줄이시네. 베스트 게시글은 있으면 좋더라고요. 그 알아서 좀 조회수 이거, 많은 걸. 이거 어차피 삭제 못해. 아, 어, 삭제 되네? 되는데. 이것도 삭제. 베스트 게시글은 살려줘. 시간 없는 사람은 베스트 게시글만 읽고 나간다고. 그리고 여기 구분선. 구분선은 이거 이거 여기 있는 거 빼고 싶은데. 아 이거 전체 보기 이거는 구분선이 무조건 있어요 여기. 하나는 됐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침착맨은 흩뿌려진 글들의 말머리 관리자로 전락한다. 말머리 없잖아. 말머리 없는데. 말머리 없습니다. 와. 그리고 이 게시판이란 거 없어도 된대.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 어, 자치구역하고. 그건 있어야 돼. 이거 쓰려니까 이거. 이거 앞으로 하세요 형이. 이거 앞에 주파를 다는 거. 자치구역 만들면 이거는 해야 돼. 의무야. 알겠습니다. 독재자를 환영하는데 내가 뭐 했다고?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나오지. 아. 그리고 글을 써 공지에다가. 아. 지금 이 게시판 게시판 개편. 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 카페 회원 여러분, 오늘 카페에 들어오셨을 때 무언가 변화를 감지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치고 지가 말하고 지가 답합. 자문자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문으로 자문자답. 한문도 자문자답 써줘요. 스스로자 물문 두 번째 스스로자 말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게시판 개수가 너무 많아서
사용 빈도가 적은 게시판은 과인을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또다시 늘어날 테지만 지금은 깔끔하니 보기 좋네요. 후원 감사합니다. 대문에 긴 청면 맞아 맞아. 저 상단 링크에 긴 청면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쪼록 잘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목질 금지합니다. 친목질은 이란 사사로운 교류? 대화입니다. 회원님들 간의 사사로운 대화입니다. 이것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원성이 자자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침착맨 카페 생활 아무쪼록 잘 즐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침착맨 배상 마지막에 침착맨 이거 아니야? 후원 감사합니다. 필독으로 돌려야겠다. 한자 틀렸어? 한자 틀렸대. 개수가 아니고 개수래. 게시판 개수가 아니고 개수래. 신고 게시판은 따로 만들지 말죠. 그런 거는 너무 좀. 주호민 그 거기다 신고하세요. 저한테 제보하면 제가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갈게요. 제 카페는 월드컵 응원 카페에서 없습니다. 없는데? 배상 맞게 썼는데 왜? 아까 그 배상 맞는데? 혹여나 침목질이 발견될 시 내 것을 보였네. 큰일 날 보였네. 제보 해주시면 제보해주세요. 침목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냅두면 되는 겁니까? 네. 법관 중. 뭐 법? 아니 법관 중이요. 뛰어야지 이게 링크가 생겨. 보안관이라고 해주시겠어요? 명예보안관. 실제 보안관은 아니니까 명예보안관이라고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네. 후원 감사합니다. 공지에 말머리 없어요. 불편합니다. 공지에 말머리가 필요한가요? 공지에 말머리 있어야 돼. 아, 공지라는 말머리가 있어야 된다. 방송 일정이 또 따로 있거든. 아 그렇지. 그래서 내 이걸 보면 항상 있어. 아 이게 좋긴 좋다. 말머리가 딱 있으니까. 난 항상 이걸 달아. 시청자 이런 거 약간 좀 집착하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안 한 사람 있어. 메롱 말머리 안 할 거죠, 좀. 심지어 주펄 게시판인데 안 들어왔어. 너희 새끼 경고해야라고. 10분 안에 달아. 아니, 5분. 다 왔어, 또. 다 함께 몰려다녀, 지금. 데빌밖에 없어. 이거는 참... 아, 주팔 게시판이구나. 아, 다행이다. 이 자식. 주퍼를 꼭 달란 말이야. 이렇게 됐어. 아, 옮겼다. 펄 게시판을 옮긴 거야. 옛날에 했는데 옮기셨어. 알머리가 자동 세팅 적용되게 세팅이 가능하다는데요? 응? 알머리가 자동 적용되게 세팅이 가능하다는데? 그래요? 되는 거야? 자동이 없어. 없는데? 그런 거는? 뻥인가 봐. 뻥친 사람 찾아, 지금. 찾아. 지금 뻥친 사람 찾아. 자동이 안, 그러니까 돼야 돼, 내가 생각해도. 택배 아까 다 깠어요. 그리고 끝. 끝. 이것도 안 달어. 이거 왜 주펄 게시판에? 주펄님이 까시기 때문에. 아, 그건 주펄 게시판에. 설마 깠기 때문에 저한테.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나도 놀라운 게 안 한 것만 들어가. 어, 이게 시키는 거를 꼬박꼬박 하니까 안 봐. 자동 적용이 안 돼. 손해야. 말을 지키니까 손해가 돼.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아니, 자동 적용이 안 됩니까? 봤잖아요, 같이. 그니까. 그 다른 어디 다른 기능이 있나? 이거. 근데 문제가 있어. 뭐야? 세 번째는 안 봐준다는 걸 몰라요, 이 친구가. 일단은 예. 다음 게시글을 봐. 안돼. 아니, 그건 안돼. 강퇴는 안돼. 강퇴하지 마. 강퇴는 안돼. 안돼. 봐줘. 강퇴는 안돼. 안돼. 경고 이래. 활동 정지 하루. 활동 정지 하루를 줘요. 정신 차려. 활동 정지 하루. 아, 좋다. 정리 잘 됐다. 저 살려주세요 할 때 바꾸겠다. 살려주세요 할 때 바꾸겠어. 정신 못 차렸어. 제목 봐.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뒤 뭐야? 말머리를 바꿨어. 아. 주펄. 베개나 공주 파라파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추천 및 건의 저게 올라오니까 잘 보이네요. 말머리가 저기 있으니까. 그쵸? 내게 지금 개편 초기라서 지금 막 이제 막 장난도 치고 그래서 그렇지 금방 정착될 겁니다. 저 입이 심심해서 편의점에 다녀왔습니다가 왜 주펄 게시판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이거 인정해요? 인정. 보안관님 찾아내려고 하신 거예요 방금? 예, 예. 아. 아니, 한 명을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지 이제 한 명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조는 잠결에 사람을 죽인다라는 소문을 내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야 됩니다. 긴창맨을 넣어달래 주소. 아 그거 넣어야 돼요. 이걸 또 관리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메뉴 관리 아닌가? 타이틀. 타이틀? 아닌데. 꾸미기의 카페 대문. 대문. 아 여기다. 팟빵 저기는 죽었으면 지워버리죠. 왕십리로 나온 편지 팟빵. 그리고 택배를 받기 싫으면 저걸 지워버려. 이거 안 쓰면 물어봐.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 아 그래? 안 보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길어진다. 긴창맨은 긴 거니까 기차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아이콘? 긴 편집 영상. 이러면 기차가 아닐까요? 사물? 뭔가 긴 거. 원래 이거였어. 기차는 없나? 긴 거 없나? 긴 거? 뭔가 긴 거? 뱀 같은 거? 고추 어때요? 이거? 네. 왜요? 별로? 아니, 저게 제일 길어 보여서. 고추라고 하잖아요. 꺼추라고 하지 않아요? 담배? 담배 어때? 왜? 뭐 다 긴 긴 거. 말풍선은 뭐예요? 어?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옛날에 버디버디 감성인데. 그니까 브랙 막 이런 거. 뭔가 느긋하게 즐기다는 느낌에서 와인잔 어때 맨 앞에? 어 좋아요. 어 좋다. 그 왕날편 지워버릴까요? 왜 자꾸 지우려고 그래? 아니 저 지금 왕날편 하지도 않고 저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상관없나? 추천. 사실은 사실은 안 보내시는 걸 추천. 으흠. 야 됐다. 오 이쁘다. 긴창맨 한번 눌러보세요. 잘 들어가지나. 이건 뭐야? 어떻게 읽어 이거? 장난치네. 장난친다. 아 북바꾸기 하려고? 장난쳤어 지금. 직바꾸리 좋다. 직바꾸리 지금 세 개나 있어 저거 저 짓을. 사형이야. 사형이야. 지금 또 했어. 네 번째. 해킹 당한 거 아니야? 왜 저래? 정지 며칠? 30회 아니 너무 과해. 일주일? 아니 29일. 29일? 그러면 저기 사유 8월에 나오겠네. 나댐. 그리고 기록 말사령. 아 이거? 아 냅둬. 이걸 냅두라고? 이거를 보고 아~ 경종을 울려. 아 목을 걸어놔? 어 경종을 울려 이거를. 아 됐어. 다 이제 개편이 끝났어요. 깔끔하죠? 좋네요.
깔끔해. 네. 더 줄이고 싶어 사실. 나는. 이거 짤방과 페나트를 합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달라요. 완전 완전 결이 달라요. 짤방은 안 됩니다. 진짜 잘. 우와 잘 맞다. 아, 합성이야 합성. 아이 뭐 합성이야. 합성이라니까. 이게 합성이지. 오 잘했다. 서편제네요. 씹숭이라니 너무 많이 심하네. 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오! 테이프. 메모 얘기하면 이거 꼭 올라와. 짤방에. 아 댓글로. 업보 업보 얘기해도. 뭐. 오, 춤선이 달라. 너무 예뻐 춤선이 지금 장면. 자 이제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내고 탐방은 제 성공적으로 좀 개편이 된 것 같죠? 어 주펄 게시판인데 김장김치 말머리 안 들었어. 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너무 닮았어. 나카무라 씨. 나 항상 이걸 해야 돼. 하루 종일 이걸 해야 돼. 시지프스처럼. 계속해. 또 올라왔어. 주펄 게시판에 오늘 뭐 먹을지 추천하는데 주펄 저기가 안 올라왔어. 푸스처럼 계속 해야 되나? 저 이거를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 라고 오브 에이지네요. 아셨어요? 귀찮은데. 지금 폐쇄합니다. 일단 좀 놔둬봐요. 이거 하실 거예요? 하세요. 언제 검사할 거야? 불시. 수시로? 불시. 새벽 4시가 될 수도 있어. 자는 것도 못해. 그리고 전화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불시에 올릴 수 있어. 계속 이걸 고쳐야 돼. 자치권은 있는 거지. 예. 난 규칙을 안 지키면 사형 해도 돼. 거... 해도 어, 돼. 어. 어차피 내가 욕 먹는 게 아니야. 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탐방을 해봤고 문제점을 한번 고쳐봤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침묵질이 뭔지 이제는 아직도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침묵질이라 하면? 네. 서로 언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닉네임을? 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침묵질을 금지하는 이유. 지들만 아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다 같이 쓰는 그 공공기관, 그 공공장소에서 맞습니다. 지들만 아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 노는 애들만 놀게 돼서 맞습니다. 이 무리가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중간중간 깨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루결석처럼. 아, 세 번 깼어요. 깨줘야 돼요. 초음파로 깨줘야 된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뭐 대화는 뭐 평상시에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올리셔도 됩니다. 어, 방금 그 게시판 뭐였죠? 뭐 어떤? 김풍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김풍 게시판 좀 정리 좀 해야겠어요. 자치구역이지만 정비를 좀 합시다. 네. 아, 여긴 정비할 본인이 게 없어. 쓴 거예요. 이 게시판에만 쓸 수 있는 공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쓰세요. 주퍼를 앞에 꼭 붙여달라고 해주세요. 침략 전쟁 같은 걸 수도 있나요? 자치구역끼리? 아 넘어가기? 정복? 예, 정복하기 그런 그러니까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배? 도배에서? 아니 뭐 도배? 그 갤러리 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DC 갤러리 간에. 어, 지금부터 이 갤러리는 어디가 접수합니다 이거? 그 하면 이제 전체 글 보기에서 꽉 차겠죠? 어, DC 만두콘이다. 귀여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이 그... 침착맨님 그림 보고 싶어요.
아래서 보세요. 아래. 처음에는 그림이 뭐가 있었어요? 나는 아 직면 그림까지 여기 다 올렸구나. 아 저 소망 그린 거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여권 사진으로 써도 돼. 나는 풍이 형이 식당 진짜 차리면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간판을. 아. 진짜로 나 안 써. 자기가 그려 굳이 닮긴 했는데 오긴 싫다. 미스카 무스카 권총은 왜 꽂고 있는 거죠? 깽 깽 느낌 주고 싶어서 깽. 이거 미키의 클럽 눈에 안, 넣어도 안 아픈 주팔. 너무 징그러워 진짜. 이토준지야. 이거 봐 덜렁덜렁. 이것도 티셔츠를 만들었잖아. 이건 안 만들었어. 아 저건 안 만들었나요? 이것만 빼고 다 만들었어. 아 저거는 참아. 아 이거 언제 그렸대 이거는? 옛날에 같이 있을 때. 잘 그린다. 잘 그려. 정말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만화계가 큰 별을 잃었어요. 하지만 카게무샤인 두 명이 침투부에 두 명이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이룬 꿈 이루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유 구했어? 강유랑 마속이 해줄 거기 때문에. 마속이요? 원통하다. 난 여기서 죽어야만 하는가. 아기. 아기가 했던 대사처럼 그걸 유지를 이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6시 16분이니까 벌써 이렇게 됐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치니까 이거 시간이 금방 가네. 재밌네요. 그래도. 그냥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저 침략 갔다. 응? 벌써 침략해? 드런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분들 침략한 분들 일주일 정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아빠. 아빠 오늘 저녁 뭐 먹고 간 거야? 저녁? 저녁 어떻게 먹고 가요? 아니 헤어집시다 이제. 그냥 헤어져? 아니 저녁은 가족하고 드세요. 저녁 안 먹고 갈게. 소영아 끊어버렸어. 니네 가족이랑 나 먹을까? 아니 나 지금 용인 넘어가면 8시 됨.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받네. 지 할 말만 하고. 무전기야 무전기. 받을 때까지. 아 소영이 전화기로 하는 거구나. 응. 받을 때까지 막 부재 중 열 몇 통 와서 소름 끼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소영아. 아빠 왜? 소영아. 응? 아, 너 지금 밥 먹을 거야? 어 아니 지금은 안 먹는데. 언제 먹을 거야? 지금 먹을 거야 엄마? 조금 있다 먹을 거야. 아, 조금 가서 있다? 같이 먹어. 어, 아빠 그럼 그 끝나고 갈게. 끝나고 간대. 7시 반까지. 7시 반까지 간대. 먹을 건가 봐. 응, 끊어. 소영아 웃긴 얘기 하나 해봐. 끊었어. 얘 항상 끊어하고 바로 끊어. 좀 쿨하네. 저기 맞아. 자 그럼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전 밥 먹어야 돼서 우리도 쿨하게 가본다고 하면 바로 가. 끊어.